그럼 내가 들어가서 볼지 안 볼지 결정하는 걸로. 안녕하세요. 영덕. 영덕의 최춘계입니다. 이제 영덕 정보화 교육 사회자 오늘 첫 시간입니다. 제가 그 무대바로 계속 방송을 했습니다만은 뭐 미비한 점도 많고 또 오늘 새로운 걸 배우고 또 접목해 보려고 합니다. 저희가 네, 안녕하세요. 김성진님 반갑습니다. 저희 영덕 정바 농업인 교육 사회차 지금 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저희 이제 사회차 교육인데 제가 그 숙제 차원에서 매일 방송은 했지만 또 미비한 점 발견하고 이제 또 새로 뭐 잘 안 되는 거는 수정도 해야 되죠. 네, 여튼 이 기회가 주어졌으니까 열심히 그냥 저희 농원 그냥 있는 그대로 제가 보여드리겠습니다. 쭉. 네, 근데 그냥 제가 사는 이야기라고 생각하시고 그냥 봐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저희 여기 인원이 20명 정도 되는데 열기는 대단합니다. 열기는 대단하고 또 서로 잘하려고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 라이브 방송에 눈 맞춤이 잘 안 돼가지고요. 렌즈를 보고 눈 맞춤을 해야 되는데 잘 안 되더라고요. 네, 그리고 아이고, 네, 고맙습니다. 네, 예, 네, 뭐. 예, 안녕하세요. 배태현님 반갑습니다. 네. 네, 뭐 제가 영덕에 사는 최춘계고요. 뭐 이제 만냥의 농사는 아닙니다만은 그냥 제가 할 수 있을 만큼만 이제 농사 짓습니다. 이제 복사꽃이 피면 정례도 해야 되고 적화도 해야 되고 그 다음에는 적화 열매를 따는 적화도 해야 돼요. 제가 그러면 제가 그런 복사꽃 활짝 필 때와 제가 적화하는 방법이라든가 이런 거는 패치님들은 잘 모르시니까 그냥 제가 하루 움직이고 하는 걸 그래 소통하고 싶어요. 소통하면 아 이렇게도 사는구나 하고 그렇게 소통하고 싶어요. 여튼 어차피 시작했고 제가 열심히 한번 해보고 싶어요. 열심히 해서 그래도 조금만의 결과물은 나와야겠죠. 네. 오늘은 2시부터
6시까지 사과교육 개강을 하고 이제 6시부터 라이브 교육이 또 있습니다. 오늘은 뭐 이제 행복한 날에 두 타임으로 공부를 할 수 있는 기회가 주었습니다. 여튼 반갑고요. 시간이 되시면 제 이야기도 들어주시고요. 그냥 소통하고 싶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